계란 26도. 진짜? 오 마이 갓! 오 마이 갓! 깼다. 나 이제 아빠 씻고 나가야 돼. 이 나와. 여보세요. 기우지개가 없어졌어. 찾아야지. 찾긴 찾아야지. 엄마. 어? 아닌데. 아닌데. 날씨가 지금은 영하 14도고요 영하 17도까지도 떨어진다고 하는데 미친 것 같아. 날씨가 어떨려나? 체감 기온이 영하 19도. 아 너무 추운 거다. 일요일은 좀 따뜻하네요. 일요일날 엄청 따뜻하네. 영상 7도까지 올라가고 월요일날 또 춥고 3월 되면 이제 좀 따뜻해지겠죠? 2월 지나고 이쁜 옷 입었자. 응? 집 안은 너무너무 더운 거예요. 지금 날씨가 이렇게 춥다고. 와 진짜 새벽부터 계속 히터 틀어져가지고 지금 제가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. 이 추운데 그런데도 안 추워. 이 따뜻한 공기가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막 땀이 나더라고요 아까 전에.
친구 자요. 띵띵 부었죠? 네, 이제 밥 먹을 시간. 아, 스트레이트로 두 시간을 딱. 엄마는 그 사이 뭐 했냐고요? 어제 엄마랑 아빠랑 딸이랑 부부가족 셋 다 9시 반부터 누워가지고 자서 7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제 못했었던 영상 편집을 저는 그 시간에 좀 했습니다. 아직 빨래를 개지 못했지만 딸이랑 같이 개면 되지. 눈이 탱탱 부었네. 집은 또 개차반. 엄마는 오늘 옷도 안 갈아입고 씻지도 않고 세련됐어. 아휴,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유식은 지금 또 만들고 있고 하루가 그냥 이렇게 훌쩍 가버립니다. 태연아, 엄마가 이거 토끼니 빨았어. 방금 간식으로 메론 먹고 지금 기분이 엄청 좋습니다. 엄청 좋아요. 아, 그리고 희소식, 드디어 저의 유모차가 팔릴 것 같습니다. 오늘 계속 텍스트를 주고받았는데 마음에 드나봐요. 가격도 제가 또 좀 내렸거든요.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. 저게 좀 비쌌던 거라. 아마도 내일 보러 오지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죠. 이러고 또 연락 안 하고. 응? 엄마 찌찌 줘. 도현이 엄마 찌찌 먹고 싶어? 응? 그만. 때리면 안 되지, 엄마. 엄마 때리면 안 돼. 엄마 아야. 엄마 아파. 맛있지? 맘마! 뜨거. 지금 밥
밥 먹고 출발하려고 그리고. 아니 벌써 출발해 아침에? 어 차 막힐까봐. 아. 힘 계속 주네 조금씩. 아이고. 먹이를 찾아 배회하는. 다 썼어요. 어디서 만난다고? 콜럼버스 서클. 콜럼버스 서클이면은 괜찮다. 그치, 거기서 내려서 내려. 저거 가방 안 써? 내가 사준 거? 스트레스 받게? 지금 옮겨버려. 자기야 여기 가운데 이거 꽃 모물이 아니야? 이거 꽃도 피는 거지? 아니 이건 아니야. 그러니까 난 이게 시들어가는데 이게 안 피는 거야. 저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어. 너무 이쁘다 색깔. 근데 이번에는 장미꽃 향이 별로 안 나. 냄새가 그런가? 지난번에 제가 사다 준 꽃은 되게 향기로웠는데 온 집안이. 카라 좋았어. 남편 가방 샀거든요 세일해서. 내가 얼마 주고 샀다고 했지? 20불 정도? 이거 무난하니 검정색 가방인데 안 메고 다녀가지고 서운해서. 아빠 이제 새 가방 개시한다. 얼마 안 샀어. 냄새 안 나. 냄새 좀 밖에 안 났어. 싸긴 샀어? 앞에 앞으로 나. 당신에게서 없는 블루스크린. 제가 영상 편집할 때 저 블루스크린이 뜬다. 대박 왕짜증 진짜. 아, 컴퓨터를 살 때가 됐나봐요. 누나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내리는 집이죠? 내리세요. 일단 향기로워. 아 이뻐. 아 이뻐. 이뻐 딸. 아 이뻐. 아빠랑 똑같이 생겨. 졸렸다. 졸려. 이제 자자. 그러면 푸푸가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. 내일 뵙도록 하죠.